맞는 날인데 하나도 안 기쁘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가 회사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일찍 자는 생각 없었고 그냥 빨리 자고 좀 일찍 일어나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잤더니 벌써 아직 10시 55분인데 다 자고 있고 집에 사람들이 저는 새벽인 줄 25일 밤이나 새벽인 줄 알았는데 24일 밤이더라고요.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. 심지어 저 콜라에 얼음도 타고 하고 군것질 좀 하다가 머리는 미리 감았거든요. 말리고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스포일러 안 돼. 이건 어제 만든 봉투예요. 회사에서 현타도 오고 돈 너무 적게 버니까 우울하고 기운도 안 나고 의욕도 안 생기고 너무 심하게 우울하고 그러네요. 이 사람은 급여 문제로 가장 우울한 것 같아. 그 와중에 좀 귀여워. 화이팅. 우울해서 지금이 몇 시니? 지금은 12시 40분인데 1시 전에 바느질 하고 있거든요. 이제 토끼 머리 만들려고. 너무 아파. 지금 세정 진신데 잠을 못 자고 있어.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오른쪽 이빨이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 먹었거든요. 진통제. 이빨이 부은 것처럼 너무 아파. 신경통이. 진통 너무 아파요. 한 시간 넘게 이러고 있어. 너무 아파. 이빨 미치게 아파요. 진짜 어떡해. 약 먹었는데도 아파. 회사에서 월급 날이라서 새 음료를 사주셨어요. 월급이 너무 적은데 밥도 사주셔가지고 월급이라 날이라 월급 날이라 그래서 좀 기분이 슬프다가도 좀 낫네요. 아침부터 제가 계약을 또 해갖고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. 돈은 없지만 붕어빵을 사려다가 세 번이나 실패해서 2개에 1,000원 올랐더라고요. 원래 4개에 1,000원이었는데 파지랑 슈크림 하나 사왔는데요. 하나 식었는데 파전 식었지만 먹으려고. 왜냐면 배고프고 두 번째는 오늘 일찍 끝나서 좋긴 한데 이빨이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 오늘 두 개 먹고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아니 지금 저녁에 하나 그리고 이브탁센 생리통약 하나 먹었어요. 그것도 치통에 치과에 대해서 세 개 먹었어요. 오늘 약만 세 번 먹었거든요. 아 이빨 너무 아파요. 근데도 붕어빵을 먹으면 되지.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우울하네요. 오늘 슈크림도 먹었네요. 오랜만에 먹으니까 붕어빵 맛있어. 빵빵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빨 엄청 아팠는데 타이레놀 먹으니까 좀 나아졌거든요. 이브탁센은 별 효과가 없나 봐. 점심에 먹었는데 시간 효과가 좀 많이 사라졌나 봐요. 이것도 맛있게 먹고 좀 쉬다가 잠 좀 잘게요. 너무 피곤하네요. 내일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근무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. 건강보험 안 해도 된다고 전에 분명 들었었는데 또 내라 그러고 도축장 오고 막 요새 너무 힘들고 바쁘고 막 정신없고 월급은 적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. 일단은 감사합니다. 분명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타이레놀 먹었는데도 이빨이 너무 아파요. 아 치통 미치겠다. 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. 아니 이빨 너무 후진욱신 쓰시고 너무 아파요. 진짜 약 먹었는데도 아파. 아 미치겠다. 두 개를 먹어야 되나. 아 너무 많이 약 너무 많이 먹어 하루에. 아 너무 아파 진짜. 갑자기 치통이 심하게 찾아와서 비명질었어. 진짜 방에서 너무 아파요. 비명도지 그러고 급하게 약국 가서 약 사고 지금 주말에 피자가 먹고 싶었어갖고 시켜놓고 잠깐 갈 곳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피자집에다 약을 맡겨놓고 왔어요. 3, 4분 안에 오라 했는데
물건도 맡기고 난 볼일도 보고 돌아가서 피자만 갖고 집에 가면 됩니다. 아 너무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다리 아픈데 힘들게 힘들게 내가 피하고 시켜놓고 기다리는 게 좀 식었어요. 포테이토인데 데워서 먹을 거긴 한데요. 배가 안 고파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빨도 좀 돌아보고 배도 이제 아니 이빨도 돌아보고 배도 고파서 먹으라고 피자는 포테이토입니다. 맛있겠죠?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그래서 데워먹기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 익은다고 말했습니다. 피곤했는데 잘 됐네요. 일찍 끝나서 좋아요. 남도 일할 때 쉬는 게 최고지. 우울했는 느낌 났다. 이빨 아파 죽을 뻔했어요. 쓰레기 대신 버려주기. 오빠가 힘들대서 버려주고 제가 피자를 먹다가 갑자기 비닐이 나와가지고 주작이 아니고 진짜로 나와가지고 전화했더니 환불은 안 해주시고 대신에 새 피자를 주신다고 받아오라고 해서 가고 있거든요. 잠옷 입고 후줄근하게 갑니다. 일단 박스부터 좀 버리고 남은 거는 그냥 오빠들 먹으라 나눠주겠습니다. 한 판은 제가 다 먹고요. 나머지는 제가 아직 나눠보던가 하라 해. 한우선 당뇨 걱정 때문에 관리한다고 한 개밖에 안 먹는데요. 이거 지금 거 비닐 맞죠? 먹다 이거 나 진짜 나온 거 맞아요. 주작 아님. 아이고 이거 자꾸 어쩐지 안 씹히더라.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요? 먹다가 갑자기 나오고. 그래도 뭐 주인님이 된다. 주인분을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. 일하다 보면 섞일 수도 있지. 한 판 더 주신다는데 가져도 되지 않아 먹으라고 해. 끝. 힘들다. 근데 가져오라고 하시는 의심스러우신가? 나 단골인데? 그때 10년 단골인데? 그런 것 좀 할 리가 없지. 그땐 갑시다.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그런 짓은 안 한다고요. 저 피자 한 판을 받았어요. 좀 의아해하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나쁠 뻔했는데 단골이라 솔직히 제가 사기칠 사람이 아니거든요. 학생 때부터 계속 왔던 가게라 좀 저도 기분 나쁘고 하니까 좀 돌변하셔서 사과를 받았어요. 그래서 이 한 판은 가족들 먹으라고 주겠습니다.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근데 먹다가 비닐 나온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좀 기분 나빠하셔서 나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. 어쩔 수 없지 뭐. 이거 봤어요. 한 판 받았으면 됐죠? 고고 신나게. 이게 갔다 와서 한 조각 얻었어요. 이건 옛날 거, 이건 새 거. 새 거랑 확실히 좀 더 올라보죠. 살이 올라보죠. 살이니까 좀 치즈가 올라보는데 제가 좀 몇 년 먹어서 그렇지 원래 퀄리티 좋게 다시 만들어주셨거든요. 근데 오빠도 나눠줬고 저는 그냥 퀄리티 안 좋은 걸로 먹겠습니다. 이거 한 조각, 이거 한 조각 먹으면 배부를 것 같고 콜라는 조금 얻어왔는데 이 콜라가 집에 있는 콜라고 사실 제 새 콜라는 따로 있어요. 그리고 알려? 오늘 리뷰할 거 맛있게 먹고 좀 쉬다가 리뷰 찍고 자겠습니다. 내일도 출근하는 날이네요. 월급도 적은데 주말이 출근이나 지키고 아주 그냥 찹찹찹 때려주겠다 이 말이야. 여튼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. 험난한 하루였어요. 안녕.